네, 두산중공업 뭐 대표적인 원전 관련주로 뭐 원전이 부각될 때마다 뭐 상승 흐름을 탔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사실 수급이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섹터가 오르는지 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제 기계 쪽이죠. 두산중공업 쪽이 뭐 LNG 쪽도 그렇고 지금 이제 원자력 쪽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제 22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탄소 중립 관련해서 강한 코멘트가 나오고 그린 뉴딜 관련해서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연설문 안에 내용이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탄소 중립의 해법으로 또 원자력 특히 이제 SMR 관련해서 필요한 상황에서 지금 필수로 좀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필요해서 필수로 변경된다는 것은 반드시 정책이 시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오늘의 테마주로서 원자력, 특히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원전의 대장이기 때문에 사실 두산중공업이 안 가면 전체적인 섹터가 오르진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전체적으로 원전주들이 많이 상승폭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여야 가릴 것 없이 탈원전에 대한 정책적인 이슈 계속 나오고 있고요. 차기 대권 후보들도 이전 탈원전 정책을 계속 가져오고 가기보다는 아무래도 원전에 대해서 다시 일부 가동할 만하다라는 의견을 계속 제시를 하면서 단순히 테마주뿐만 아니라 내년 대선을 위한 정책주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두산중공업 기술적인 분석도 좀 해보면서요. 이 지금 매수가 해도 되는 것인지, 워낙 또 오늘 많이 올랐어요, 지금. 네. 좀 봐주시죠. 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수산중공업 이전에 되게 많이 올랐던 적이 32,000원대 정말 이제 그때는 뭐 공매도 쇼커버리지 효과도 있었고요. 이제 네. 그 이후에 32,000원대 매물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이후에 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일부 추가 매수를 통해서 보통 한 25,000원에서 26,000원대 매물대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오늘 정말 강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매물대를 많이 소화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윗모임 매물대를 강하게 소화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가벼워졌다. 만약에 테마성 이슈가 계속이 지속이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한 27,000원에서 30,000원까지 시세 분출은 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요. 일봉 말고 이제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시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시작인 단계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더 이상 두산이라는 그룹이 가지고 있는 좀 리스크가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네. 뭐 유상증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자구안도 마련이 돼서 추가적으로 이제 주주들 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이제 뭐 공시가 나오게 되는 좀 네. 드문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악재보다는 호재가 조금 많다. 최근에 뭐 원자력 관련해서 이제 아랍에미리트 원전 정비 사업도 수주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빛 원전이 발전을 재개하면서 그 안에 있는 뭐 원전의 부품을 교체라든가 관리해서 두산중공업이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금 신규 매수도 가능한 자리고 한 25,0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3만 원 정도까지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기관 매수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맞죠. 외국인 오늘 또 많이 또 지금 사고 있는데요. 자, 두산중공 아직도 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